자, 그럼 이제 옮겨서 핸드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팅은 아마 이제 셀프 제품을 풀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프로텍션 해주는 건데, 이제 여기 끝에를 살짝 잘라서 이제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아니면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나머지 부분들을 프로텍션 해주는 건데, 이걸 빼면 여기 전체가 다 전류가 통하게 돼요. 그럼 내가 여기 이제 사용을 하는데, 보비를 사는데, 여기 부분만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다가 막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닿는다. 여기 부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닿는다. 그럼 이철 부분이 닿는 부분은 다 번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해서 이걸 씌우는 거고, 사용자에 따라서는 여기를 더 씌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슬리브 같은 걸 사용해서 이만큼만 남겨놓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호도에 맞춰주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날이, 이 평평한 날이 수직으로 돼 있죠. 지금 이 버튼 방향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 평평한 날이 이 버튼과 수평이 되게 이렇게 사용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선호도에 따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자, 지금 버튼이 노란 색깔, 파란 색깔이 있는데, 우리 아까 연결할 때도 노란 색깔, 파란색이 있었잖아요. 노란색이 커팅 전류고, 파란색이 코아귤레이션 전류예요. 소리 한번 들어보면, 이게 노란 색깔 커팅의 전류의 소리고, 파란 색깔의 소리가 다르죠. 그 고출력이라 더 자르는 효과가 나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저출력이기 때문에 코아귤레이션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로도 구분할 수 있게 높은 톤, 낮은 톤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소리만 듣고도, 아, 그거 잘못 누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알수 있게, 아, 잘못 눌렀는지를 알수 있게. 네,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얘는 뭐 딱히 저 라인만 연결하면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얘 테스트를 할 때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셔야 되고. 라파로스코피를 했을 때 보비를 사용하는 건데, 이제 이게 라픽스라는 제품이에요. 이제 지금 이건 뭐건 타입이라고도 하고, 이제 피스톨 타입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트럼펫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스트레이트 타입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지금 교육용 자료고요. 이건 석션을 연결할 수 있고 이리게이션을 연결할 수 있어서 석션과 이리게이션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I라고 되어 있는 게 이리게이션, S라고 되어 있는 게 석션. 그래서 이리게이션, 석션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커팅, 코아귤레이션. 여기도 똑같이 노란색,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기 따로 라인을 설치를 해야겠죠. 여기서 끝을 보면은 이게 훅입니다. 훅. 여기 훅. 이게 이제 훅. 그러니까 난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훅. 그래서 그냥 훅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이리게이션, 석션. 그러니까 이건 이름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쓰임새에 따라 다른 뿐이지. 훅 달라고 하면 이거. 석션 달라고 하면 이거. 이리게이션 달라고 하면 이거. 알겠죠? 네. 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사용됩니다. 일단은 지금 보비까지 봤으니까 보비를 직접 한번 사용해 봐야겠죠? 보비를 사용하려면, 근데 우리가 실제로 환자한테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를 할수 있느냐? 정답은 진짜 필드에서는 테스트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소리 나는 정도, 이 정도까지는 테스트를 할수 있는데, 진짜 코아귤레이션이나 커팅이 되는지는 판단을 거의 못 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전류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patient return pad거든요. 여기 뒤에는 이렇게 젤처럼, 이렇게 끈덕이는 젤이 발라져 있고, 자, 봐봐요. 지금 제가 됐는데, 에러 메시지가 떠요. 에러 메시지는 뭐냐면, 일단은 제목은 insufficient neutral electrode contact. 아, 첫 번째는 이 아까 그 환자한테 붙이는 그 뉴트럴 일렉트로드를 붙였는지 확인하라고 뜨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계속 되면은 그 패드를 새 걸로 교체하라고 뜨고, 세 번째는 그랬는데도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회사에 연락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여기다 한번 해봤는데, 뉴트럴 일렉트로 패드를 안 붙였다고 지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작동되려면 이 패드를 여기다 붙여야 돼요. 그럼 자, 이제
패드가 여기에 붙었고, 철은 전류 전달되고, 물도 전달되고, 지금 꺼지가 젖어 있죠? 한번 되나 봅시다. 되죠? 근데 지금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니까. 자, 지금 여기 꺼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져요. 그 다음에 코아글레이션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아글레이션이기 때문에 거의 뭐 잘라지는 기능은 없어요. 그죠? 네. 방금 커팅은 이렇게 잘라지는 기능이 있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꺼지를 좀 얇게 해서 잘라지는 거 보셨죠? 네. 근데 이제 코아글레이션으로 하면은 안 잘라질 거예요. 같은 파워거든요? 네. 아, 뜨거, 뜨거, 뜨거. 계속하면은 잘라질 텐데, 계속하면은 잘라지긴 하겠죠. 근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코아글레이션만 되는 거라. 자, 그럼 라픽스도 똑같아요. 자, 먼저 커팅. 없어. 좀 뜨거워, 무섭다. 잘라져? 네. 이렇게, 네, 이만큼이 잘려졌습니다. 코아글레이션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제 별로 잘라지는 기능 없이 그냥 잘라지는 기능 없이 코아글레이션만 되고 있습니다. 잘라지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우리가 맨날 쓰는 거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 위험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또 잔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용하기 직전에만 이렇게 열고서 사용하고. 이거 말고 그 끝을 이제 다이섹터로 딱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다이섹터인데 만약에 블리딩 나는 조직이 있다. 근데 이제 요런 걸로는 미세하게 잡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 거기는 지혈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옆에 피가 나는 부분인데 잘 맞다가 이렇게 눌러버리면 손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다이섹터로 그 부분을 딱 잡아요. 어떻게 해서 딱 잡아요. 이렇게 딱 잡아요. 잡았어요. 여기가 백슬인 게 확실해요. 그 상태에서 그때 보비를 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진짜 이 핸드보비로 여기 뒷부분을 네. 코아글레이션 하는 경우죠. 제가 지금 뒷부분을 한번 코아글레이션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볼게요. 나요? 네. 이게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코아글레이션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코아글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나죠 이제. 네. 이거는 이제 그냥 한두 번 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많이 하는 수술이다. 네. 그러면 이거 말고 아예 그냥 모노라인을 그러니까 모노폴라 라인을 아예 여기다 연결해서 사용하는 편이 훨씬 낫겠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이 모노폴라 라인인데요. 저 포셉에 버튼이 없잖아요. 풋스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아~ 그래서 풋스위치는 지금 바이폴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다 연결했으니까 여기로 바꿔줘야겠죠. 네. 그쵸? 이렇게 연결해서 풋스위치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아글레이션 할 수 있고, 이제 엔도 쉐어에다가 연결하면은 이제 엔도 쉐어나 혹은 라파 맷잼이라고도 하는데,
커팅이나 코아귤레이션 전류를 같이 하면은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프레이 모드인데요. 오비에서 스프레이 모드. 스프레이 모드는 말 그대로 이 스프레이처럼 퍼지는 건데, 이게 그냥 코아귤레이션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프레이가 전류가 스프레이처럼 퍼지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각도로 봐볼게요, 한번. 그래서 광범위한 부분을 지혈할 때, 표면 지혈을 할때 쓰이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짜자작 퍼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실제 라파로스코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여요. 네.